경력은 도덕성 평가에서 15점 평가에서 감점 방식으로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점 점수가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평점에서 나머지 점수를 감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이 도덕성 평가에서 범죄 경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적격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의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그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성폭력 2차 가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이와 같이 신4대학으로 형사처벌받은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자녀, 배우자 및 자녀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병역 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받은 경우에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신급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 복권 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이런 범죄로는 성범죄, 그리고 몰카 스토킹 등 여성 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범죄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부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런 범죄로는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8음치 범죄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지난번에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원천 배제,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원천 배제,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 이상 원천 배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즉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위임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모든 범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리고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에는 공천을 원천 배제하면서 이 세 가지 범죄의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범죄 중에서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인 같은 강력 범죄, 그 다음에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이런 경우에는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신4대 악범죄, 즉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사면 복권된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4대 부적격 비리, 이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합니다. 그리고 성범죄,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이 경우에도 사면 복권된 경우를 할지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